네, 김우주 학생입니다. 시민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목소리 낼 수 있게 해주신 국민의힘에게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청년들이 여기서 왜 올라올까요? 무상급식 먹고 자란 저희가 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할까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자식 세대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지 않고,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 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자식 세대 위에 살아오신 어르신 분들을 비하하고 자유주의 그 자체인 청년들한테 의식이 없다면서 본인들만 정상인양 행동하시니까 국민들 눈에는 민주당만 정상적이지 못한 겁니다. 상식적인 청년들이 오세훈, 안철수, 금태섭, 나경원, 윤희숙 이런 분들 말을 믿을까요? 윤미향, 오거돈, 박원순, 박영선, 추미애 이런 분들 말을 믿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지금 20, 30대들은 매일같이 인터넷을 보고 사는데 우리끼리 가난하게 평등하면 만족하실 줄 아십니까? 민주당 여러분이 어떤 나라처럼 권력자들만 배불리고 싶으신 거 잘 압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청년들이 기업인, 전문가, 성공한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내신 세금으로 10만원 뿌려주면 좋아할까요?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자제분이라고 의사, 변호사 되고 정규직 꽂히고 유학 가는 게 어이없는 겁니다. 청년들은 게임 잘하는 프로게이머들이 돈 잘 버는 게 싫은 게 아닙니다. 핵 프로그램 쓰고 대리게임 하는 듯한 더불어민주당에 분노하는 겁니다. 끼 많고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잘 되는 게 싫은 게 아닙니다. 순위 조작하는 프로듀스 101 같은 더불어민주당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박영선 후보님은 고3한테 화이자 백신 놔주겠다, 당선되면 10만원씩 뿌리겠다라고 합니다. 청년 여러분, 당선되면 무너진 공정 돌려놓겠다, 윤리와 상식 돌려놓겠다고 해야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20대들의 오세훈 후보 지지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세훈에 투표하는 건 용기 있고 자랑스러운 겁니다. 꼭 투표합시다. 침묵도 공범이라던 민주당, 박원순, 오거돈 성추행 피해자들은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용기 내고 당당하게 오세훈 후보 찍어주는 게 피해자와 연대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티셔츠 한 장 사는 것도 눈치 주던 민주당은 일본 최고급 부동산 사고, 일본 항공 주식 사고, 일본 외제차 사고, 청년들 위하겠다고 했던 민주당은 자기 식구, 친구, 조직들이랑 세금으로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노조 만들어서 배불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집값 때문에 천만 도시 서울 인구가 900만 명대가 됐다고 합니다. 이러다간 우리도 이사 가야 돼서 다음 서울시장 투표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줄 사람 제가 봤을 때 오세훈 후보입니다. 2년 동안 퇴보하고 망가진 서울시, 제 생각에는 오세훈 후보가 진보시키고 다시 보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투표 안 하면 또 되풀이 됩니다. 정상적인 서울시로 다시 갑시다. 살고 싶고 살 수 있는 서울시가 됩시다. 여러분, 오세훈 후보 꼭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오세훈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호주 청년에게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